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크신 사랑 보이셨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말하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럼 다른 소유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건 분명히 마귀의 것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고요. 의인이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리무중하고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사실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근데 교회 가면 자꾸만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죄인같이 생겼는가.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딱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여유만 있다면 남 도우면서 살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남에게 도움도 주고 선한 일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나야.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악에 빠졌냐? 아니면 착하게 살고 싶냐? 하고 물어보면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나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대놓고 죄인이다. 이러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아주 사람들 가리지 않고 다 죄인이래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리질 않고 답답하단 말이죠.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이러면 죄가 되겠죠. 뭐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한다든지 그 새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치기 한다든지 얌체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얌체같이 산다든지 그럼 죄가 되겠죠. 윤리 도덕적으로 또 남들에게 사회 규범으로 볼 때 조금 못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을 때가 많다고요. 돈 없으니까 걱정 근심하고 또 우리 아이가 대학교 7번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절망하고 취직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해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잘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믿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서는 가장 크게 보는 죄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나 행동이나 말할 때 생각할 때 못 믿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죄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 속에 살고 또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속 썩고 하는 일이 근심이고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돼갖고 뭐라고들 표현하냐면 이 세상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제 옆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욕을 참 그렇게 많이 해요. 누워서도 욕하고 앉아서도 욕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해요. 제가 들어본 욕 중에 그때 최고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욕을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찰지게 욕한다 그래요. 아주 찰지게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욕을 안 하고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떤 잔치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말리다가 우연히 날라온 주먹에 맞은 거예요. 그 싸움을 말리는데 날라온 주먹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잘못 쓰러져가지고 뇌에 속에 금이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로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가지고 뇌가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질 못해요. 앉아있으면 이렇게 꼬꾸라져, 이렇게. 빙빙 돌아서 누워있어도 사람이 세상에 막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의 싸움 말리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해코치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 싸웠던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는 것 같아요.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좀 믿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욕을 이제 저한테 쏟아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다음부터는 위로만 해줬어요. 아, 그랬었겠다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속상하겠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큰 피해를 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 제가 계속 그분 편을 들어줬더니 저한테 이제 욕을 안 하고 제가 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렸나 봐요. 듣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빙빙 돌다가도 기회가 있으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남들에게 착한 일하고 남들에게 좋은 일은 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 부모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부모님의 이름도 불러보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도 안 하고 확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만 사람들한테 잘한다면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이 그런 놈 쓰레기 같은 놈이 이래요. 그래서 맞죠.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도 안 좋게 여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할 때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머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의 손가락이 5개인지 6개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만 그 부모의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육신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가 둘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만들어주신 영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부모가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한 번도 그분을 불러보지도 않고, 내 옆에 계시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잘한다면,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어요?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부모에게 부모님으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다면 이게 이보다 더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에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아버님께 어머님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할수 있는 회개는 그거였거든요.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거든요. 이런 분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모르고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몰라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모르고 살면 그냥 몰랐으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모르고 살아도 그 죄값은 치러요. 알고 져도 죄는 죄고요. 몰랐어도 죄는 죄예요.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서도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분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는 건 또 지금은 돈 버는 재미로 그냥 살고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지만 결국은 그 삶이 허무해지는 것은 나중에 지옥 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 마귀의 것이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 에이, 설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 고통받게 할까?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런데 거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 지옥은. 마귀, 흉악한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것이 된 우리가 나중에 마귀가 끌려가는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험악한 곳으로.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보냈을 때 사랑받고 행복하고 이 세상이 살맛나게 살려고 보냈는데 그 고생을 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그거 다 토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는데 그게 믿는데 그 믿으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나라고는 전혀 다른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복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무슨 뭐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완전히 달라져요. 거기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거기가 아파트든 단칸방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곳이 하늘나라 같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애를 키우려고 해도 애 때문에 근심, 직장에 취직해도 직장 때문에 걱정, 돈이 벌려도 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뻐하고 세상에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도 절망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고 천국에서 또 만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전에 알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일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많아요.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직장도 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도 다 주지만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만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잠깐 지우지 말고 보십시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바로 우리 육체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으로 옮겨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요. 이거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집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게 보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거기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으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헷갈리거나 혼돈이 되거나 좀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쉽게 말하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럽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저씨 그럽니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뭐라고 그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널 몰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장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게 확실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게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많은 열매들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열매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받아가지고 아이고 김아무개 사람 변했어. 내 것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달라졌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졌어. 이게 바로 열매예요. 뿐만 아니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면 성령님을 통한 그 은혜의 선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면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게 맞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에는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 거거든요. 왜 소멸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서 그래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사는 자꾸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해야 된대요. 아멘. 믿음은 들어야 자꾸 자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면 주신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구하라고 자꾸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돌아가셨다가 탁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들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성경의 관심은 성령 받았느냐에 있어요. 교회를 댕긴다, 우리 집안이 5대째 예수 믿는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베드로 무리로도 걸어봤어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걸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 있을 때 거기서 물고기도 먹고 보리떡도 먹었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어요. 그랬던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 생기니까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욕까지 해요. 부인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시인해요.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시인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계속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경제가 좀 안 풀리고 내 자녀가 좀 막히고 내가 인생 사는 게 불편해져도요 도리어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걸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안 생겨. 왜? 성령을 못 받아서. 왜? 교회를 그냥 댕기기만 했기에. 정말 믿었다면 성령이 오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은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것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냥 막 가고 국수만 드시지 말고요 성령님 계신가 물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목사가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이 문을 탁 열고 나갈 때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탁 나갈 때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
구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영에 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바꾸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십시오.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해요.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